0849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의 테마는 건강기능식품 유전자 치료 CDMO, 위탁개발생산, 면역항암제 항암제 제약 / 바이오이, 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은,는 동사는 1996년 서울대 학내 벤처로 설립되어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2019년 바이로메드에서 헬릭스미스로 사명 변경한 플라스미드 DNA 플랫폼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신약 사업과 천연 소재의 약효를 검증하는 천연물 신약 사업을 영위함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으로 DNA 기술 기반의 BM202, 당뇨병성 신경병증, 족부궤양, 루게릭병, BM206, 유방암과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BM501, 혈소판 감소증, 이이슴. 기업 개요 대시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제품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1996년 11월 설립되었으며 바이오 및 천연물 신약개발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바이오의약품 사업은 DNA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등으로 나뉘며 천연물의약품 사업은 천연물 신약과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으로 분류하여 영위 중에 있음 대시 주요 바이오의약품 사업 부문에서 DNA를 기반으로 한 BM202가 당뇨병성 발궤양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중국에서 진행 중에 있음 재무 대시의 연구용역 수주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기능성 소재 원료 판매 증가, QBN. 아토라떼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판관비 부담으로 적자 기조 지속된 가운데 원가 구조 저하, 경상연구개발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사채 상환 손실 제거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건기식 제품의 판매 증가, 엔젠시스, BM202, 루게릭병 임상 2 이상 안정성 확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임상 3-2상 진행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하며 매출 성장 기대.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헬릭스미스의 시가총액은 5,10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5위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상장 주식수는 3,768만 9,326주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헬릭스미스의 퍼운 N/A/P이고 추정 퍼운 N/A/P이며 동종업계 퍼운 -35.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6.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1배, 5,3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7억 원, -551억 원, -48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84억 원, -856억 원, -526억 원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번지 48%이고 유보율은 1182.4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150원보다 6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8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헬릭스미스의 종가는 13,550원이며 주가가 헬릭스미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의 종가는 13,550원이며 주가가 헬릭스미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헬릭스미스는 거래량 92,62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7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3,04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43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312주,
키움증권에서 8,481주, JP모간에서 7,8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6,90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52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900신한주, 키움증권에서 1,280주, 한국증권에서 7,8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5,84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67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